안녕하세요. 이코닉 모델 김성찬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에비노진호라는 샵을 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제 스케줄이 서울 패션위크 오디션도 있고, 그리고 저녁에 감사하게도 유니시카 타이거 19 SS 행사 파티에 셀럽으로 초청이 되어서 콩발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렛츠 겟 잇! 네, 저희 휴식실장이 나타났습니다. 제 머리를 횟수로 5년 동안 저의 머리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신을 해보러 가보실까요? 똑같은 머리 할까요? 아싸! 똑같은 머리 할까요? 똑같은 머리 하기로 지금 가보시죠. 자리로 SK 길을 네, 딱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휴식실장님 스타일이 어떻게 되시죠? 아, 똑같은 머리, 똑같은 네. 머리일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브면서도 내추럴한 엣지인가요? 그치, 그치. 네, 엣지를 네, 엣지를 한번 성찬이 머리에 담아주시죠. 왜냐면 오늘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패션 위크 오디션도 중간에 스케줄이 있어서 그 전에 이제 오니시카 타이거 이제 그 홍발 모델이랑 같이 참석을 셀럽으로 가는데 근데 너무 또 이제 오디션이 있으니까 우리 성년 여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박현진 짱인 같은 경우는 스마퍼 전속 모델 때부터 저를 쭉 케어를 해주고 계신 아주 프로페셔널한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강조 디테일한 손놀림. 박규진 실장님의 멋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멋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폭발. 손이 안 보인다. 여기 한 가닥에 있지. 이게 요즘 성능이죠. 네. 지글지글. 네. 네. 윤양발입니다. 그 양발? 네, 맞아요. 양발. 양발? 네, 양발도 만만치 않게 매력 있거든요. 네, 괜찮아요. 옷이 이렇게 빨리 건너서? 누나가 만지면 뭐 항상 이렇게 빨리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술이 나타나고. 전 오래 하자. 그럼 시간 없으신 분들은 박효시 시장님께 문의하세요. 포인트만 잡아드릴까? 그러면 이제 4층으로 이제 메이크업 하러 태연 실장님께 가볼까요? 떠나시죠. 네, 렛츠 겟 기릿.
아, 왜냐면 원래는 좀 더 좀 심하게 해서 행사 저녁에 올림픽과 타이거 행사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오디션도 있잖아요. 저를 케어해 주시는 에비니 준호의 뒷모습이요. 우리 혜연 시장님입니다. 옆에 오늘 하루 도와주고 계신 스태프분, 네, 이름은 그린양입니다. 그린양. 그린양 인사해 주세요. 지금 오늘 컨셉이 뭐죠? 전혀 없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사전에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사실 저 어제 잡지 촬영하다가 저 피부 되게 좋대요. 좋아요. 엄청 좋대요. 예민해서 그렇지 하도 뭐가 나와주고 맨날. 그러니까, 그쵸? 근데 기본 피부는 뭐 모공도. 네.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잘생겨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렛츠 겟 기릿하게. 좋아요. 저 정면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네. 네, 정면. 오빠는 강대랑 턱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긴 머리. 인정하십니까, 시장님? 그럼요. 근데 그린형은 아무 말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근데 긴장했어. 인정 안 하는 부분인가요? 이제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아이템을 발라야죠. 미스. 샤랄라 해졌나요? 오! 네, 저는 이제 헤어메이커 멋짐을 무장을 하고 이제 서울패션의 그 오디션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Let's get it! Bye soon! 여러분 잠깐만요. 어? 어? 뭐야 뭐야? 어? 작은 언니. 언니. 뭐야? 뭐고? 아 역시 모델이네. 오 성찬이 형 긴장. 뭐야? 뭐야? 근처에 와 있는 거야? 그럼요. 아 역시 모델이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저희 회사 크롬님입니다. Let's get get it. 네, 저는 이제 S팀에 왔습니다. 네, S팀에 왔고 네, 이제 저희 회사가 어디지? 어 저기 있네요. 네, 저희 회사 대기실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자신 있나요? 그럼요. 워킹에 노하우가 있다면 자신감과 당당함.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대길이. 네 지금 홍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발이 저기 반대편에 있습니다. 네,
홍발과 같이 오니치카 타이거 행사장에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네, 홍발. 네, 홍발. 네, 홍발. 홍발 저기 있습니다, 홍발.